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? 아니, 근데 이렇게 봐서 뭐해? 뭐해요? 뭐가 좋은 거예요? 우리 27일 날 보잖아. 아, 물론 못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. 그때 현실로 보는데 아 이거 고정이 잘안 되는 아 뭐야 아 이거 아 고정이 잘안 되는 아 정말 자 저도 이거를 처음 써봐가지고 잘 해봅시다 되냐? 안 되냐? 더 꽉, 꽉. 이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,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약간 뒤로 가게, 약간 이런 느낌이 최선. 자, 그럼 여기서 얼굴 각도를 약간, 그럼 이렇게 틀어지고 내가 삐딱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, 약간 이렇게. 약간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. 네, 아, 또내 캡처 많이 돌아다니겠죠? 어, 머리를 안 하니까. 아,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싶네요. 이렇게 혼자만 떠들다 보니까 이 늦은 시간에. 어쨌든 안 자고 계신 분들이랑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한데 그게 트위터에는 있다라고 들었는데 응? 뭐야? 누구야?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이게 얼굴을 보이면 자꾸 제가 모니터로 제 얼굴을 봐요.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. 나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자동으로 빨갛게 나오는 거 봐. 와, 신기하다. 진짜, 진짜 잘 됐다. 와. 아, 정말. 이게 원본인 거잖아요. 피부. 이게 진짜 원본인 거잖아. 근데. 근데 이렇게 바뀌냐고, 사람이. 피부 톤만 바뀌었는데. 이게 원본이잖아. 그죠? 다 나오는 거잖아, 지금. 뭐 주름도 다 나오고, 다 잡혀 있는데. 갑자기. 레드 선 하면 갑자기 막몇년 젊어지잖아 좋네 야 인스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이건 뭐야 이건 좀 칙칙한데 이건 뭐야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아니 이건 뭐야 아, 깜짝이야. 뭐야, 이게? 이건 뭐야? 얼굴에서 반짝거리네요? 재밌네. 이건 뭐야? 이거는 약간, 이거 좀 방송하는 느낌 난다. 이게 제일 잘 나오네. 손 흔들기 이건 뭐야? 누르면 손 흔들어지나? 아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해서
아까가 좋았다고요? 아까가 더 나? 알았어. 이건 아까랑 비슷한데? 아까 걸로 돌리려면 옆으로 계속 또 돌려야 돼. 아, 맨 처음 거가 제일 나아요? 아, 그러면 맨 처음 게 뭐야? 이거? 나 피부 되게 안 좋아 보여. 메이크업도 안 해가지고. 이게 진짜, 영영 왜안 자? 빨리 좀 자요, 김영 아저씨. 나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제일 무난한 것 같아, 그냥. 피부톤만 잡아주고. 약간, 이렇게 피부톤 잡아주는 화장하고 조명 받았을 때 느낌? 딱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, 이 정도가. 응? 근데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아, 뭐 자장가요. 알아서 잘 자면서. 잠도 잘 자는 게. 김영환 씨, 얼른 들어가서 빨리 주무세요. 이게 제일 낫네. 이게 가장 조금 무난하면서도 약간 피부톤만 잡아주고, 실제 얼굴 같고. 립밤 바른 것까지는 조금 과하긴 한데. 수요일 마음에 든다. 나 오늘 연도 안 했구나. 그렇게 길진 않은데. Are you sleepy? Yeah, a little. 아, 되게 어색하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영영, 얼른 자요. 예? 방 구경이요? 아유. 해서 뭐예요? 그런 걸 라이브에서 하면 나중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. 나중에 써먹어야지. 이제 다된것 같은데? 그죠?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아까 V앱에 있었던 분들 다 들어왔나? 안 들어온 것 같긴 한데. 그러니까 V앱에서 기다리고 있나 보다. 응? 오늘 좀못 봤어요. 미안해요. 응? 진짜 V앱에 있다 왔어요? 응? 뭐 이름 기억하냐고? 못 봤어. 아무 노래 부르세요?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. Say something. 분위기가 겁나 싸한.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?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.
잠옷밤 사연들이야. 오늘 읽었던 거. 물론 이 중에 사연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넣겠습니다. 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. 예스. 어. 나 코가 빨 아, 이게 필터 자체가 좀 빨갛게 보이는 거죠? 그런 거 같아. 그죠? 근데 이 시간 지금 몇 시야? 5시 다 돼가는데 이 시간까지 안 자면 어떡해. 얼른 자야죠. 저렇게 되니까 쪽지도 거기로 들어가. 아니야, 원래 읽어야 되는 사연은 따로 놨어. 그래서 여기 사연이 따로 있어요. 근데 이게 엄마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엄마 모르고 여기다 다 넣어놨나 봐. 분명 얘기를 했는데. 그래서 살짝 꼬인 것 같아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올라 메시고 메시고 올라 와요. 저는 좀 몇 시? 그 5시 넘으면 이제 바로 자려고요. 잠이 올지는 모르겠네요. 그게 어렵지 뭐. 그리고 이 시간에 인스타 라이브 하면 지인들이 많이 없어서 좋아. 응? How are you? Yeah. I'm so sad today. I don't know. 왜요? 잘 지냈어요? 아프지도 않았고 계속 집에 있고 아니면 운동하고 그러한 삶? 근데 내가 알기로 인스타도 보이스톡만 되는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건가? 이게 아니면 뭐지? 이건 카메라 없는 거? 이건 분명 화면 전환하는 거. 이거 필터. 이건 영향력 요청. 이건 나가기. 메시지. 물음표는 뭐게. 뭐 없네, 이것만. I don't know. 이게 뭐야. 이게 저
점점 내려가네. 아, 이거 어려운데 이거? 딱 이렇게 썼으면 좋겠구만. 딱 정 가운데 이렇게. 근데 점점 넌 멀어지나 봐. 웃고 있는 날 봐. 나나나나나 변하게 지내. 점점 널 잊는 것 같아. 나 어느새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.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.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. 점점 누가 아까 내 형이다 이랬는데? 누구지? 아, 내가 아시는 분이 아니었구나. 아,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. 화장 안 했을 때이 정도면은. 나쁘지 않은데? 내 베이비는 네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뭐가 만족스러워? 뭐가 만족스럽다는 거야? 필터가? 필터 만족스럽지. 외국 팬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. 그럼 글로벌하지. 분발하자. 농담이에요. 나 볼에 왜 아직도 이렇게 사탕 놓은 것 같이 나오냐? 그냥 이렇게 다 먹고 있으면 사탕 놓은 것 같아. 이러다 보면
진짜 먹는 줄 알겠어.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반가웠고요. 조만간 또볼수 있는 일이 생길 거니까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안녕. Yeah. 행복하세요.